강희한테 왜 카드를 내줬니? 쓰라고. 언니 노릇 해주고 싶으면 돈 말고 다른 걸로 해줘. 같이 시간 보내고 얘기도 많이 하고. 홍수연은 그렇게 했어? 언니 노릇? 경혜야, 난 내 방식대로 해. 어르신이 안 계시니까 이거 아무래도 집안 분위기가 좋네. 그 입에 내 할아버지 이름 올리지 마. 할아버지? 두 사람 아주 좋겠어. 남의 집 차지하고 살아도 눈치를 사람이 없어졌으니까. 편하게 사는 건 너 하나 사라지는 걸로 충분했어. 홍수연이 아주 지저분한 플레이를 하고 있어. 무슨 말이야? 오늘 홍수연이 김혜정에게 절도죄 누명을 씌워서 경찰서에 쳐넣었어. 당한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 실감 나던데? 홍수연이? 그럴 리 없어. 홍수연 친엄마가 병원에 실려간 뒤로 걔를 만나봤으면 너도 느꼈을 거 아니야. 홍수연 눈빛을 뿜어낸 살게 보통 눈빛이 아니야. 나, 너, 김효정 우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상태라고. 입 닥쳐 장명한. 닥칠까? 은경이,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. 경혜야, 장명하는 널 세연이 친모 살인자를 만들어서 네 모든 걸 뺏으려고 했던 인간이야. 널 살인자로 만드는 건 김효정 생각이었어. 난 뒤늦게 알았고. 어디서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. 서재에서 얘기해. 먼저 가 있어. 경혜야. 너 장명은하고 손잡고 세연이한테 나쁜 짓 하면 안 돼. 나 헷갈리게 하지 마. 뭐? 내 앞에서 아직도 홍세연 엄마처럼 굴고 있잖아. 내 엄마 하기로 했으면 홍세연 걱정하지 마. 내 걱정만 해. 그런 눈빛도 싫어.